안녕하세요, 심지입니다. 이번에 공개할 의뢰받은 집은 16평 트룸의 신혼집입니다. 예약 일정상 이곳도 이사를 오신 후에 진행을 했는데 매트리스만 구입하고 자취하실 때 쓰던 몇 가지만 임시로 사용하면서 기다려 주셨어요. 소파는 두 명이서 누울 수 있길 원하셨고 화이트, 우드, 베이지 정도의 베이직한 분위기의 깔끔함을 원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룸투어를 통한 랜선 집들이 시작할게요. 현관 타일이 좀 밝은 컬러라서 현관문에 브라운 컬러와 같이 브라운 컬러의 코일 매트를 깔아드렸어요. 코일 매트는 가위나 칼로 쉽게 잘라서 배치를 할 수 있는데 비가 온 다음날, 눈이 온 다음날 이렇게 좀 젖어있는 느낌이 오래간다 싶으시면 좀 털어내고 햇볕에 말려주시면 좀 쾌적하게 오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여백이 400 정도 되는 폭이었고 슬림하게 둘 수 있는 분리수거함을 배치해드렸습니다. 거실이나 주방에서 분리수거함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중문이 있더라도 문을 열고 신발을 신고 현관 밖으로 나가지 않고 이 자리에서 바로 분리수거함을 사용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하부는 몸을 숙일 필요가 없이 이렇게 페달형으로 사용하실 수 있어서 편하고 실내웨어를 여기 주변에 두면 문이랑 같이 밀려서 쓸려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분리수거함 위에 올려두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방 영역인 이곳은 싱크대와 아일랜드 식탁이 D자로 되어 있었고 이 하부는 수납이 가능한 곳이었어요. 주방에서 쓰시는 주방용품 여분의 것들을 보관하실 수 있고 화장실을 가는 동선이랑 화장실에서 사용하시는 여성용품이나 화장실 용품들을 수납하실 수 있습니다. 아일랜드 식탁인 만큼 이렇게 의자를 밀어 넣어둘 수 있고 주방이 타일과 싱크대 장들까지 브라운톤이어서 여기 냉장고까지 컬러를 맞춰서 구입을 해두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의자를 베이지 컬러로 골라드렸고 전체적으로 컬러톤이 무난하게 잘 어울립니다. 여기 식탁이 4인까지는 수용이 가능한 자리여서 식탁 의자도 사실 4개를 구입을 했어요. 평소에는 두 분이서 식사를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4개를 꺼내두고 지내실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화장대의 의자로 사용하고 하나는 옷방에 보관할 수 있도록 자리를 잡아드렸습니다. 처음에 방문했을 때부터 여기에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 원래 선반의 높이가 여기 이쯤 있었거든요. 그래서 큐커를 넣으니까 선반을 사용할 수 없어서 빼둔 상태셨어요. 여기 위쪽으로 바보를 옮겨 달아서 선반을 위쪽에 다시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영양제나 기타 식탁에서 사용하는 것들을 정리해서 넣을 수 있는 선반으로 활용하실 수 있고 레일을 뺄 수 있도록 잡히는 이 부분이 올라와 있다 보니까 처음에 왔을 때는 큐커가 이 정도 밖에 열리지 못했어요. 여기 부딪혀서 가벽을 주문하면 높여서 쓰라고 보조로 주는 장치인데 얘네들을 활용해서 하부에 높여드렸습니다. 여기가 높이가 높아진 만큼 이제는 큐커를 완전히 열어서 사용하실 수 있게 됐어요. 그 외에는 수저통이랑 키친타올 걸이, 부착형 고리를 달아서 필요한 것들 걸 수 있게 보완만 해드렸고 싱크대 상부장이나 하부장에도 트레이나 거리들을 부착해서 정리하는 가이드는 해드렸어요. 제 영상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방 수납장 상하부장 세트를 둬서 커피 머신과 토스트기를 두면서 여기는 예쁜 차잔이나 텀블러, 와인잔이나 와인을 수납할 수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고 하부에는 냉장고에 넣지 않는 식품과 간식 등을 보관하실 수 있게 했습니다. 이 벽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집 주인이 페인팅 작업은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우드 컬러에 가벽을 설치해서 시각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더 또렷하게 구분 지어줘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몰딩으로 장식이 된 끝라인을 맞춰서 설치한 가벽을 기준으로 흰 벽
벽이 있는 이쪽까지 주방의 영역이면 이 안쪽으로는 거실의 영역으로 소파를 배치했습니다. 면을 분할하고 있는 우드 몰딩에 이어서 우드로 된 파티션을 덮고 여기 우드가 이어져서 시계까지 연결되도록 했어요. 가지고 계시던 시계였는데 원래 아크릴 커버가 씌워져 있어서 그 아크릴 커버만 벗겨줘도 훨씬 깔끔하고 집에 잘 어울리는 시계가 됐어요. 4인용 소파를 수틀까지 함께 구입을 해서 한 명은 이쪽으로 눕고 한 명은 이쪽으로 누울 수 있게끔 했고 벽면의 컬러가 짙어서 좀 소파는 밝은 컬러로 거실이 화사할 수 있도록 했어요. 바닥 컬러와 비슷한 톤의 러그를 깔아서 좁게 느껴지지 않도록 했고 여기 하부에 발 마사지기인데 평소 소파에 앉아서 쓰거나 TV를 보면서 하는 경우가 많아서 자주 꺼내 쓰기 편하신 곳에 2단 선반을 하나 넣었어요. 그래서 여기 옆에서 보이는 걸 가려주기 위해 패브릭을 하나 씌웠고 그 위에 공기청정기를 올렸고 그 앞에는 이렇게 리모컨 같은 걸 둘 수 있는 자리도 됩니다. 공기청정기 옆에 부착형 고리를 하나 걸어서 이렇게 돌돌이를 걸어둘 수 있게 했고 소파에 앉아서 손만 뻗으면 손쉽게 수시로 꺼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년 정도 지내실 집이라서 보기에 더 예쁜 가구들보다는 실용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확장형 거실장을 뒀습니다. 여기도 오크 컬러가 베이스로 된 제품을 골랐어요. 스피커나 공유기 셋톱박스 둘도 여기 위에 올려두실 수 있어요. 확장하면서 생긴 여기 여백에도 필요한 물건들을 수납하실 수 있습니다. 캔들워머는 가지고 계신 상품이었거든요. 블랙의 요소는 모여 있을 수 있게 했습니다. 보일러 시리즈 실외기실에는 이 하부에만 딱 들어갈 수 있게 선반을 넣어서 계절짐, 큰 짐들을 보관하실 수 있게 했고 2단으로 빨래 바구니가 있고 앞으로 빼서 사용하실 수 있어서 편하고 세제를 올릴 수 있는 트롤리를 넣어드렸습니다. 화장실에는 드라이기와 고데기, 빗까지 수납할 수 있는 거치대를 골라드렸습니다. 여기 데드스페이스에 전신 거울을 배치를 하고 이 보라색 그림은 이 집에 좀 많이 튀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마땅한 자리를 찾다가 지금 거울 위에 그냥 나란히 배치를 해드렸어요. 침대는 내추럴 우드톤의 오크 컬러라고 보시면 되는데 수납이 되는 제품을 골라서 벙커 쪽에는 이불짐을 두시고 이너웨어나 양말 같은 걸 수납하실 수 있게 했습니다. 처음에 방문했을 때 매트리스를 두고 있던 방향이 문이랑 이렇게 정면으로 보이는 부분이라 조금 더 안정감이 들 수 있도록 배치를 옮기는 걸로 했어요. 침구는 그대로 활용을 하실 수 있게 했고 여기 터치형으로 5단 조절이 가능한 조명도 있고 충전기를 꽂을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침대의 가로폭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드까지 세트로 된 제품이었거든요. 여기에 협탁이 있으면 서랍을 열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같은 사이드보드 협탁형으로 골라서 폰을 올려두고 안경을 벗어 올려두는 걸로 사용하실 수 있고 밑에는 또 서랍을 사용하는데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 구조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거실에 있는 가벽, 시계, 거실장의 오크 컬러, 침실에 보이는 침대까지 오크 컬러를 선택했습니다. 침대 하부에는 이쪽 벽면이 진한 그레이 컬러의 벽면이에요. 그래서 공간이 좀 어두워 보이지 않게 하려고 커튼은 좀 답답하지 않은 컬러를 골랐거든요. 스톤 베이지 컬러라고 해서 너무 웜하지도 너무 쿨하지도 않은 라이트 그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살짝 따뜻한 느낌이 있을 뻔 하다가 말았는 그런 컬러여서 차가운 느낌은 전혀 아니고 청량한 느낌이 느껴지는 색감이거든요. 침실에는 침대를 제외한 다른 가구들은 화이트 컬러를 선택했는데 침대에 1600 가로폭과 동일하게 800, 800 두 개를 둬서 1600폭을 맞춰줬어요. 추억이 담겨있는 용품들, 운동 관련된 것도 한 군데 모아두실 수 있도록 정리 가이드를 해드렸습니다. 침대에 있는 헤드보드가 넓은 사각 템바보드처럼 모양이 잡혀 있어서 하부에 있는 수납장의 템바보드도 사각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수납장 위에는 가지고 계시던 액자를
올려드릴 수 있는 자리로 마련해 드렸고 크림 컬러의 침구와 또 오크 컬러의 침대와 잘 어울리는 옐로우톤의 조화 다발을 이렇게 화병에 꽂아드리고 속고 비너스상을 함께 배치를 해서 장식이 될 수 있게끔 했어요. 정중앙 센터를 맞춰서 원형의 그림을 하나 걸어드렸습니다. 여기 부분은 벽과 비슷한 컬러, 여기 부분은 조화 화분과 비슷한 컬러, 주변과 조화로운 그림을 선택했습니다. 나란히 끝나는 지점이고 문이 열리고 남는 여백에 공기청정기와 로봇청소기를 두실 수 있게 했습니다. 침대 좌측에 있는 벽에는 화이트 컬러의 서랍장과 화장대를 배치했는데요. 옷방에 컴퓨터 책상까지 들어가면서 공간이 좁아서 개어넣는 옷들은 침실에 따로 둘 수 있게 했어요. 서랍장은 겉 가구보다 안쪽의 서랍의 내경이 훨씬 작아지기 때문에 깊이가 40cm 정도 되는 서랍장에는 옷을 넣기가 좀 불편해요. 그래서 라인이 맞지 않더라도 사용하시기 편하도록 깊은 서랍장을 뒀고 대신 화장대와 서랍장의 높이는 비슷하게 맞아질 수 있게 했습니다. 가습기 선물 받으신 것도 여기 침대 옆에서 사용하실 수 있게 하려고 멀티탭 정리함을 이쪽으로 두고 선을 배치할 수 있게 했고요. 그리고 이 위에도 가지고 계신 스탠드 조명을 올려드리고 화병을 하나 놔드렸어요. 갖고 계시던 이 그림은 화이트 베이스여서 위에 올려두실 수 있겠고 머리끈 같이 작은 용품들을 정리하시기 좋을 것 같아서 올려두고 쓰시라고 말씀드렸고 아치형의 거울을 뒀습니다. 원형의 시계부터 해서 아치형의 거울 또 침대 밑에 원형의 그림까지 둥근 느낌을 반복적으로 배치를 해서 좀 더 유한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의자는 아까 보여드렸던 식탁 의자와 동일하죠. 하나는 평소에 화장대 의자로 쓰시고 필요에 따라서만 들고 나갈 수 있게 이중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구성했습니다. 여기 화장대 같은 경우도 낮은 서랍에는 메이크업 용품들을 정리하시기 좋고 깊은 서랍이 있어서 기초 스킨케어나 높은 화장품들도 하부에 충분히 수납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하부에 선반이 있어서 뜯지 않은 새 화장품들을 보관해두는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백에는 쓰고 계시던 체중계를 배치해 두셨습니다. 침실에서 주방에 보이는 의자나 이 색감들이 전체적으로 톤이 잘 어울리는 편이고 여기에 달력을 배치를 해뒀습니다. 공간이 좁아서 이 안에 전신 거울을 넣진 못했지만 그래도 옷방에서 거울을 확인하는 동선은 최대한 짧게 해드렸습니다. 기존에 쓰고 계시던 행거는 자취 때부터 오래 사용했던 거라 똑같은 행거로 교체가 되더라도 상관이 없다고 하셔서 지금 커튼형 행거를 설치해드렸어요. 사실 여기가 옷방으로만 역할을 한다면 옷이 노출돼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컴퓨터를 하는 작업실을 겸하다 보니까 옷이 이렇게 다 노출되어 있으면 이 방안이 너무 산만하잖아요. 그래서 커튼형 행거로 교체를 한 거고 이사를 가셔서 조금 더 넓은 공간이 생겨도 충분히 확장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 분리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게끔 하려고 이렇게 확장형 행거 두 개를 나눠서 설치를 했습니다. 하부에 여유 공간이 있어서 하나 남는 식탁 의자를 평소 보관하실 수 있는 자리가 돼요. 문을 열 수 있는 정도를 딱 비워두고 키 큰 수납장을 하나 뒀어요. 수납장과 행거 사이에는 또 스탠드형 행거도 하나 뒀습니다. 여기는 손님 옷이나 입었던 옷을 편하게 걸어둘 수 있고 들었던 가방도 두고 길이가 길어서 수납하는 공간을 찾기가 힘든 제품들도 이렇게 둘 수 있습니다. 하부에는 가지고 계시던 리빙박스를 둬서 장갑이나 목도리와 같은 패션 잡화용품들을 넣을 수 있게끔 활용해드렸고요. 여기 키 큰 수납장은 부착형 고리를 부착해서 벨트까지 안쪽에 수납이 가능하도록 해드렸어요. 제가 이 수납장을 꽤 많이 쓰고 있어요. 그 이유가 위쪽은 가방을 넣기 좋은 높이고 하부는 옷을 개어 넣거나 모자나 이렇게 패션 잡화용품들을 넣기가 편하게 잘 나뉘어져 있거든요. 키 큰 수납장을 두면 이 위까지 수납을 다 활용할 수 있어서 수납할 수 있는 양이 더 늘어나요. 더구나 얘가 또 가격이 저렴해서 제가 이곳 저곳에 옷 수납할 공간이 부족하신 분들한테 많이 제안해드리고 있는 제품이에요.
여기 에어드레서를 두고 문을 열기 위해서는 벽에 딱 붙을 수도 없고 블라인드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여백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여백에는 자식형 테이블을 보관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여기 창문도 커튼과 커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고 블라인드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왔을 때 배치되어 있던 위치가 아니라 조금 더 집중력을 높일 수 있고 심리적인 안정감이 드는 배치를 옮겨드린 거고 사무용품, 문구류들도 수납할 곳이 필요해서 자취할 때 쓰고 계시던 가구를 책상 옆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똑같은 컬러는 아니어도 이렇게 우드톤과 우드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배치가 됐고 다행히도 책상과 서랍장이 가로폭이 문이 열리고 남는 벽까지 꽉 차게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홈스타일링을 진행한 이 집은 제가 지난해 홈스타일링을 진행했던 의뢰인분의 친한 친구라고 하셨거든요. 소개를 해줬다는 건 그만큼 만족하면서 지내고 계시다는 얘기인 것 같아서 좀 뿌듯했습니다. 저에게 집을 맡겨주시는 의뢰인분들이나 또 영상을 보면서 댓글을 달아주시는 구독자분들 모두 저한테 되게 소중한 인연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많이 기억을 하고 있는 편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많이 응원해주세요. 그럼 또 다음 집으로 인사드릴게요.